어, 얘들아, 어디가? 오늘은 아주아주 중요한 날이야. 어? 오늘이 무슨 날인데? 아, 우리 직녀 공주님이 사랑하는 견우님을 만나는 날. 아, 어? 어, 그런데 왜 그렇게 급하게 가? 우리는 빨리 가서 해야 될 일이 있거든. 해야 될 일? 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하지? 그건 동화방에서 알려줄게. 그래, 그래, 알았어. 그럼 오늘도 다 같이 함께 불러볼까? 열라 동화방! 견우와 직녀. 아주 오랜 옛날 하늘나라 옥황상제에겐 예쁜 딸이 하나 있었어요. 공주님의 이름은 직녀. 하늘에서 배를 짜는 일을 맡고 있어요. 하, 아름다운 밤이로구나. 직녀는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매일매일 정성 들여 옷을 만들었어요. 어머머머, 공주님이 짠 옷감은 무척 고와. 맞아, 이 옷도 좀 봐봐. 공주님 마음씨처럼 곱고 아름답다니까. 우와, 이렇게 예쁜 꽃들로 옷감에 술을 넣으면 정말 아름답겠지? 직녀는 알록달록 예쁜 꽃들을 찾아 하늘나라 들판을 돌아다녔어요. 그날 밤 직녀의 눈에 한 청년이 보였어요. 청년의 이름은 견우. 하늘나라에서 소를 돌보는 일을 맡고 있어요. 잘 자라 우리 아가. 앞들과 뒷동산에 새들도 아기 양도 다들 자는데 달님은 영창으로 은붓을 금붓을 보내는 이 한 밤 잘 자라 우리 아가 잘 자 누구? 견우와 직녀는 서로에게 첫눈에 반했고 그 후 매일매일 꽃 구경을 하며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어요. 직녀님. 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좋아요, 견우님. 견우와 직녀는 결혼을 약속했어요. 옥황상제도 소를 열심히 돌보는 견우의 성실한 성격이 마음에 들어 결혼을 허락했지요. 견우와 직녀는 선녀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직녀님, 직녀님과 평생 함께 할 수 있다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저도 너무 행복해요. 견우는 소를 돌보는 일을 잊고 직녀 옆에만 있었어요.
직녀도 배를 짜지 않고 매일매일 견우의 옆에만 있었죠. 요즘 통 배틀 소리도 안 들리던데. 그러게 말이야. 소모는 소리를 들은 지 너무 오래됐어. 혹시 견우님이나 직녀님이 막 아프신 건 아니겠지? 견우와 직녀가 놀기만 하는 사이에 어느덧 하늘나라에는 추운 겨울이 찾아왔어요. 아, 너무 추워. 선녀들은 추워서 오들오들 떨었어요. 직녀가 겨울옷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견우가 돌보지 않은 소들도 마구마구 날뛰기 시작했어요. 네, 이놈들!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날마다 놀러만 다니다니. 너희들의 죄를 너희가 잘 알렸다. 이제부터 둘은 평생 떨어져서 지내거라. 직녀는 은하수 서쪽에서 배를 짜고 견우는 은하수 동쪽에서 소를 보아야 한다. 견우와 직녀는 뒤늦게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지만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견우님 잘 지내고 계시려나? 직녀님 보고 싶어요. 응매 내 비록 벌을 내리긴 했지만 사랑하는 두 사람을 떼어놓으니 마음이 아프구나. 여봐라, 내 1년에 딱 한 번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것을 허락해 주도록 하겠노라. 너무너무 만나고 싶지만 저 긴 은하수를 어떻게 건넌단 말인가? 우리가 견우님과 직녀님을 도와드리자. 그래, 우리가 다리를 만들어서 은하수를 연결해주자. 매년 7월 7일 까치와 까마귀는 견우와 직녀가 만날 수 있도록 은하수에 다리를 만들어줬어요.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이 다리를 사람들은 오작교라고 부른답니다. 그대 보고픈 마음엔 수많은 어려움 뿐이지만 그러나 언제나 굳은 다짐 뿐이죠. 다시 그댈 만나고 말 거라고 두 손을 모아 기도했죠. 우리가 만나는 그날을 그리며 새들이 만들어준
이제 나의 손을 잡아보아요. 이 순간 속에 우린 영원한 꿈을 꾸죠. 자유롭게 은하수를 건너가도 놀라지 말아요. 우리 앞에 펼쳐질 세상이 너무나 소중해. 함께 있다면 친구들, 친구들은 견우와 직녀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싶어? 나라면 견우와 직녀를 어떻게 도와줄지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얘기로 다시 만나. 안녕.